길거리 특강에서는요 여름 특집을 맞이하여 커플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원한 강가에서 이 유람선을 타면서 말이죠 사랑에 관한 강의도 듣고 오늘은 정말 일석이조의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한쌍으로. 자 오늘 강사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반장? 강사 선생님은요 네. 바로 이분입니다. 프리랜서 카카이터 최윤희 선생님. 오늘 커플 여러분께 사랑과 행복을 전해드립니다. 56이시면 그 시대에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이 거의 없지 그렇죠. 않았나요? 그렇죠. 저도 카피라이터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38세 처음으로 이제 사회생활 시작했거든요. 아, 늦게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저는 완전히 결혼하고 이제 그냥 그대로 애 키우고 살다 죽을 생각이었죠. 아. 근데 난데없이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해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제가 그냥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되니까 왜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에게 머릿속에 대한 시험 문제를 내줬어요. 1번 이혼을 해라.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막 서류를 떼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복잡하죠. 이혼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살고 말겠더라고요. 2번 가족 동반 자살을 해라. 그게 제일 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래서 애들을 불렀어요. 애들이 그냥 눈에서 막 별이 쏟아지면서 엄마 지금 밖에서 친구들이 기다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 나가 놀아라. 그다음에 3번 묻지마 인생 타락을 해버려라. 제 외모를 좀 보세요. 타락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게 받쳐줘야지 타락이 됐죠. 아 저는 미인이신데요. 아니요 저는 소크라테스 제자예요. 내 자신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3번도 제꼈죠. 4번 새 출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내줬거든요. 그때가 딱 운이 좋았어요. 정부에서 주부사람 뽑아라 이런 정책적인. 정책적인 예. 하죠. 그때 1330명의 주부들이 몰려든 거예요. 엄청나게 왔네요. 예. 그러니까 딱 갔더니 자기 소개서를 쓰라고 백지를 주고 한 장은 특기 취미 희망하는 올고백수를 쓰라 그랬어요. 예. 근데 저도 옛날부터 좀 이렇게 특이한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소개서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 꾸는 임금이 살았다. 그는 살아생전에 자기 멋있는 초상화를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유명 화가를 다 불러서 그리게 했다. 아부를 잘하는 화가는 두 눈을 성하게 그리고 정직한 화가는 두 눈 애꾸 그대로 그렸다. 임금이 보니까 왜 두 눈이 성한 그림은 보기는 좋지만 가짜잖아요. 정직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 진짜지만 애꾸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막 던지면서 화를 냈어요. 그때 어떤 초라한 사람이 오더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그걸 보고 바로 이거야 라고 임금이 좋아했어요. 그 그림은 어떤 거냐. 성한 눈이 있는 옆모습을 그린 프로필 초상화였다. 인생도 이와 똑같다. 어느 순간에나 아름다움과 추함이 행복과 불행이 희망과 절망이 똑같이 공존한다. 나도 이 사람처럼 좋은 쪽을 보고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특이했대요. 근데 또 한 장의 종이가 있잖아요. 특기. 진짜 잘하는 걸 썼어요. 솔직한 게 최고니까. 특기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바람 맞으며 무작정 걷기. 그리고 취미 인상 쓰고 있는 사람 겨드랑 간지럼 먹히기. 그리고 희망하는 울고백수 물질은 완전히 초월했음.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카피라이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직업을 선택하신 거네요.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오히려 남편한테 감사해요. 왜냐하면 매일 남사한테 왜 감사표 공로표를 주고 싶은데 귀하는 사업에 실패해서 거지가 됨으로써 인간 최윤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었으므로 그 공로를 높이 치하여 이 패를 드려요. 정말 매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뉴스 신문 보세요. 매일 감사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 많죠. 자기 너무 고마워. 신창원이 아니니까. 자기 너무 고마워. 오사마 빈 라덴이 아니니까. 매일 그냥 질비해요. 감사일. 그러면은 남편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갑자기 굉장히 궁금해져요. 네, 남편이 굉장히 감동적인 사람이에요. 왜 진지하고 진실한 사람 있죠. 근데 유머 지수는 거의 없지만 제가 이제 외출해갖고 집에 가는데 예. 왜 갑자기 비가 쏟아진 날 있잖아요. 예. 근데 딱 우산을 갖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30주년이면 되게 그런데 관심도 없죠. 네 나오냐? 언제 이미 지나죠. 너 어디 갔다 오냐?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릴 텐데 우산을 들고 나와서 딱 기다리는 그걸 보고 그런 일이 생활 속에 그냥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을 네. 유지하시죠. 저는 그냥 웬만해서 웃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불행할 수 있고. 왜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쪽을 보면 강이잖아요. 근데 이쪽을 보면 전혀 아파트촌이죠. 그쵸. 그거와 똑같아요. 내 상황은 그러면 똑같다.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가 어느 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진짜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랑은 이런 거다. 사랑의 네.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 그러니까 사랑을 수 있어요? 짧게 표현한다면 사랑은 느낌표다. 저희 프로그램입니까? 네, 사랑은 느낌표다. 물음표는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왜 사랑을 하려고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상대방에서 왜 좋은 점만 그쵸? 느끼잖아요. 어머,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멋있어. 막 이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야,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물음표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느낌표의 신선함을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또 사랑은 왜 흔히 give and take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봐요. Give and take는 주고받는 사랑, 거래예요. Give and take 사랑을 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understand, 사랑은 understand다, 이해한다. Under 플러스 stand죠. 그러니까 아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보다 항상 나 자신을 조금 더. 예, 그래서 상대방이 부족한 거 혹은 현실이 지금 안 따라주는 거를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저절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에 초기 단계, 초보 운전할 때는 환상을 하잖아요. 뭐 중급반, 고급반 가다 보면은 안다고 생각하면 사랑은 배려, 타협, 이해, 이거라는 거죠. 뭐 설탕처럼 달콤한 게 사랑이 아니에요. 칡처럼 쓴맛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면 그것조차도 달콤하게 느껴지죠. 저도 그럼 이제 좋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우 당연하죠. 이렇게 매력적인 콘텐츠가 무한무궁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왜 콘텐츠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경림 씨는 최고의 신부감이죠. 꼭 편집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방송은 없어요. 경림의 길거리 특강 커플 이벤트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 꽃목걸이를 목에 매드렸지 않습니까?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이 꽃목걸이를 깨끗하게 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반장. 남자친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자, 뜯어주세요. 3위. 너처럼 예쁜 여자는 처음 봤어. 거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우리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말자. 그렇다면 1위는 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얼굴 앞쪽으로 이렇게 스케치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많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난 너만을 사랑해. 아, 사랑해. 거의 사랑해가 사랑. 지금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반장! 너의 사랑해! 사랑해! 자, 그대로 들고 계시고요. 자, 들어주세요. 틀리신 분은? 결혼해줘는 다 내리셔야 되죠. 자, 두 번째 문제. 여자가 받고 싶은 프로포즈 선물은? 자, 3위. 향수와 립스틱. 자, 다음에 2위입니다. 2위. 반지. 자, 그렇다면 과연 1위는 뭘지 지금부터 적어주십시오. 첫 번째 문제 못 맞추신 분들은 서로 굉장히 뻘쭘해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꽃! 로즈! 꽃과 키스! 저분 강도! 프렌치 키스 나왔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프렌치 키스 해보셨어요? 기억 안 나는데. 아, 그 이 결혼은 언제쯤 하실? 10월 6일 날. 날짜 잡았습니까? 아, 지금 이렇게 되면 키스와 꽃다발로 나뉘는데 꽃이냐? 키스냐? 아, 지금 꽃 하신 분, 아, 키스할 걸. 키스는 집에 가서 하시고요. 자, 정답은? 꽃입니다. 키스만 적으신 분은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저 부활전과 계속된 앙케이트 퀴즈 끝에 이제 남은 커플은 오직 다섯 쌍. 남자친구가 선물이라고 이런 건 제발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 먼저 3위는 인형. 자, 2위 책. 왜냐면 책 이렇게 털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꼭 물어봐요. 이건지 안 읽었는지. 1위는 멀치. 적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속옷. 꽃. 속옷. 옷. 옷. 신발. 신발. 아, 도망가지 않을까. 정답. 가자. 속옷. 자, 이렇게 된 말이죠. 두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두 팀과 함께 최종 결승을 펼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커플 대 부부네요. 네, 커플 대 부부. 최종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친구의 어머님 성함은? 적어주십시오. 결혼하신 분 유리하지 않습니다, 결혼. 지금 부인 되시는 분이 표정이 점점 식어갑니다. 하나, 둘, 셋, 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미안해. 이번에는 여자분들이 잘 맞춰야 됩니다. 남자친구의 아버님 성함은? 적어주세요. 아, 지금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은 서로 부모님 이름을 확인하면서 맞지? 맞지? 지금 맞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돌려주세요. 아버님 죄송해요. 류자, 규자, 상자. 류자, 규자, 상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승한 커플은요, 바로 결혼하신 10개월 되신 커플입니다. 자, 이번엔 동네 길거리 특강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행복한 사랑이 뭔지를 강의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희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의 견해. 안녕하세요. 지금 옆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집에서 TV를 보고 계시는 분도 아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실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루 세끼 일용할 양식처럼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유통기간이 평생 보장되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상대방의 모든 부위를 다 클릭해 보아라. 제 후배한테 소개팅을 해줬어요. 딱 한 번 만나고 제 후배가 저한테 그래요. 아, 선배님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만나고 어떻게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외모를 가지고 따지면 저 같은 사람은 평생 결혼 못하죠. 제가 고집이 좀 세거든요. 계속 만나게 했어요. 지금 결혼해서 아주 잘 살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때 선배님 말씀이 보물을 놓칠 뻔했어요. 사람을 볼 때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건 간에 포털 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종합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최소한도 그걸 다 클릭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의 인간관계, 그렇죠? 또 인생관은 어떨까? 이런 모든 것을 클릭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소나무에게 장미가 아니라고 싸우지 마라. 어느 날 갑자기 장미가 소나무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 소나무 녀석아, 너는 어쩜 이렇게 허구날 부르딩딩하게 서가지고 멋대가도 없이 서 있냐. 그럼 소나무가 어떻겠어요? 열받겠죠. 장미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너야말로 폈다 졌다 폈다 졌다 오도 방정했더니 악질 같은 가시까지 있어갖고 왜 사람이 찌르면 피도 나고 너는 아주 악질적인 나무야. 근데 이제 반대 풍경을 제가 상상을 또 해봤어요. 장미가 막 윙크를 하면서 소나무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머머 소나무 씨, 어쩜 그렇게 당신은 사시사철 파랗게 멋있게 씩씩하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소나무가 어때요? 장미를 보면서 너야말로 꽃도 예쁘고 향기도 예쁘고 게다가 순결의 상징 가시까지 있어서 얼마나 멋있니? 너에게 뽀뽀 한 번만 받아봤으면 원이었겠다. 그러면 정원이 강 같은 평화가 넘치겠죠.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좋은 점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매력을 끝까지 유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머피와 이혼하고 셀리와 결혼해라. 아, 나는 왜 이렇게 인복도 없을까. 아,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하는 일마다 꼬여. 그게 바로 이제 머피의 법칙에 갇혔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똑같이 차가 막혀도 셀리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 뭐 이까짓 거 빨리 가봐야 5분인데 하면서 라디오를 크게 볼륨을 높이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에 그냥 감사하고 살면 우리 몸에서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 호르몬은 엔돌핀의 5,000배 효과예요. 그러니까 항상 즐겁고 활기찬 모습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머피와 이혼하고 그냥 왜 나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발로 차버리세요. 그리고 셀리, 뭐든지 좋게 생각하는 셀리하고 나 너랑 살 거야. 야, 일로 와 셀리야, 나랑 살자.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은
사랑을 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물건 살 때 우리가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든 건 좀 비싸죠. 왜 뭔가 좀 귀하게 느껴져서 값도 비싸잖아요. 그러나 저는 사랑만은 핸드메이드, 손으로 하는 사랑은 값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트메이드로 하고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 정말 사랑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왜 결혼하신 분 혹은 결혼을 앞둔 분들 사랑처럼 이 세상에서 힘이 센 녀석이 저는 없다고 봐요. 사랑을 우리는 만나본 적은 전혀 없지만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바꿔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트메이드 러브를 하시면서 앞으로 쭉쭉빵빵 행복한 연인들, 커플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